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포림 체육공원 가수 장사익 찔레꽃 뚝방길 탐방하겠습니다. 장사익 찔레꽃 뚝방길. 이 건너 마을은 실매 마을이고요. 이쪽 마을은 점남 마을입니다. 점남 마을. 제가 며칠 전에 그네 줄타기 했던 곳입니다. 이쪽은 개나리가 이렇게 쭉 아주 개나리가 총 하체까지 늘어졌습니다. 저 상당한 양의 개나리를 이렇게 심어뒀군요. 저 멀리 이쪽 왼쪽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치? 아주 멀리 하천 뚝 제방 따라 개나리를 심어뒀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포고나무가 아니라 왕버드나무 아홉 그루가 있다고 그러고요. 자 멀리 그네가 보이죠. 자 여기 장사익 찔레꽃 뚝방길입니다. 노래비가 있다는데 저쪽에 얼핏 보이는 것 같군요. 찔레꽃 따라 쭉 가겠습니다. 왼쪽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돌아 나올 거예요. 작은 겨울가 하천이 있고요. 말 그대로 이렇게 뚝방길이 있네요. 뚝방길. 찔레꽃. 찔레꽃이 산에 있으면 이게 골치 아픈데, 이렇게 뚝방길이 있으니까 또 보기가 좋습니다. 왼쪽에는 골담초네요. 골담초. 노랗게 꽃이 피는, 뼈에 아주 좋은 약초로 쓰이는, 뿌리 또 약초로 쓰이고 하는 그런 거죠.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먹었습니다. 따먹기도. 고소한 맛도 나고요. 자, 뚝방길. 찔레꽃 뚝방길. 가수 장사익님이 여기에 오셔서, 음악회를 하셨습니다. 한 7, 8년 전에. 저는 10년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한 7, 8년 정도 됐나봐요. 그래서, 이 근처에 도로에, 장사익 가수님의 팬들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도로가 전부, 완전히, 전세버스와, 차들로, 자가용들로 완전히 덮였다고 합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차왕면 면사무소 그 차왕면 소재지까지 거리가 상당한데요. 거기까지 차가 다 도로를 점령했고 저 위쪽 그창군 신원면 가는 길 거기 오부 대현으로 빠지는 그 삼거리까지 전부 차로 뒤덮였었다고 합니다. 아주 대단한 일이었다고 하네요. 아, 뚝방길이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쭉쭉쭉 가겠습니다. 한쪽에는 골담초, 이쪽 시내가 쪽으로는 찔레를 심어뒀습니다. 찔레를. 잔디를 이렇게 잘 심어둬서 걷기도 좋네요. 아 너무 먼데? 돌아 나오려고 했더니 너무 멀어요. 편집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너무 영상이 길어지면. 둘째 아들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찔레꽃이 피면은 아주 장관을 이루긴 하겠습니다. 이게 나무로 만든 다리. 벌써 이만큼이나 왔거든요, 멀리. 아, 끝이 없네요. 이거 상당히 거리가 머네요. 자, 골담초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시가 있고, 여기서 노란 꽃이 핍니다. 그 노란 꽃을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이렇게 생긴 게 골담초입니다. 어릴 때는 이런 모양, 가시가 엄청나게 많아요, 가시가. 따갑습니다, 가시 찔리면은. 이 가시가 따가워요. 상당히 따갑습니다, 가시가. 버려. 쭉 가볼게요. 아, 너무 긴데? 시간 너무 많이 걸리겠다. 뛰어! 빨리 뛰어! 뛰어! 헤이! 화면에 흔들려, 뛰니까, 그런데. 샤. 이거 뛰어도 안 흔들리는 카메라 있는데. 샤. 어이, 샤. 하이. 이거 와이리 긴 거야. 뚜빵 길이. 아, 10분 넘어가면 안 되는데. 찔레꽃 붉게 피어나는 남쪽 나라 내 고향. 언덕 위에 조각집 있습니다. 아주 가입에 아우 너무 길어 뚜방길이. 아, 아까 잔디밭이었는데 여기는 조금 안 좋아. 풀이 잡풀이 많아. 저 다리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멀다. 아, 영상 끊고 다시 붙이게 해야 되겠는데. 아, 끊고 다리 앞에서 다시. 아, 영상 잠시 끊었습니다. 너무 거리가 멀어서. 벌써 아주 멀리 왔어요. 왔던 길 쪽으로 비춥니다. 벌써 너무 멀리 왔습니다. 저 다리에서 아마 턴해서 다시 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다리 지나고 유턴을 해서 유턴 방향이 틀리죠. 오른쪽으로 차하고는 틀리게 오른쪽으로 유턴을 해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뚜방하고 여기 논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골담초가 여기 한 개 외로이 있군요. 한 개 딸랑 한 개.
우리 아들내미 힘들어서 죽으려 그럽니다. 왕복 한 2km는 좋게 되겠는데요. 이 다리 또 지나서 아까보다 더 큰 다리. 이 근처가 전부 항매산 자락입니다. 항매산 자락. 재능적인 시골 마을. 아차. 시골에 꼬마들이 있네요. 시골에 꼬마들이 있는 건 참 좋은 현상이죠. 요즘 꼬마들 보기 힘든데. 자, 멀리 시골에 꼬마들 둘이서 놀고 있습니다. 이쪽은 찔릴 곳이 없는 거 봐서는 여기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이쪽으로 돌아서. 저쪽 뚝방길도 뭐 양쪽으로 나무가 조성되어 있긴 합니다. 자, 여기도 장사익 찔레꽃 뚝방길 이렇게 적혀있죠. 아이고, 장사익 찔레꽃 뚝방길. 자, 이제 왔던 길 돌아가겠습니다. 반대편으로. 찔레꽃은, 찔레 열매는 꽁의 먹이가 됩니다. 토끼도 먹을 거예요. 아주 좋아하는, 꽁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열매입니다. 가지를 많이 쳐뒀는데 이거 그래도 대번에 또 아주 울창해질 겁니다. 찔레꽃 필 때쯤 되면은. 찔레꽃을 이렇게 일부러 심다니요. 산에서 아주 귀찮은 존재인데. 야생 찔레는 여기 있네요. 야생 찔레. 야생 찔레는 이쪽에 있고. 이거는 손 안 댄 찔레. 미꾸라지가 있나? 저기 아버지와 아들이 나와서 뭔가를 하고 있네요. 미꾸라지 있어요? 예. 예. 작은 거 있긴 한데 날이 추워서 아직 안 나온답니다. 미꾸라지. 이쪽이 청정지대라서 아무래도 미꾸라지도 많습니다. 미꾸라지도. 뭐죠? 도구친 그쪽에서 미꾸라지가 나온다는 거는 참 청정지역이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 또 끊고 저쪽에 노래비가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거기서 다시 캐겠습니다. 계속 영상 갖다 붙이게 할 거예요. 여기 양파밭 있고요. 여기 바로 앞에는 마늘도 있고요. 앞에 연두색 깔은 마늘, 안쪽에 청색은 양파. 아, 또 저 산에 참나무가 많아요. 참나무 보면 또 나무 오르고 싶어지는데, 나무 타기 하고 싶어지는데. 아, 또 나무 타기 하고 싶어지네요. 소나무도 쭉 뻗은 소나무가 많고. 자, 쭉 갑시다.
오늘 날씨가 흐리다 하기도 뭐하고 맑다고 하기도 뭐하고 약간 중간 형태인데 바람도 많이 불고 춥습니다. 어제 주워놨던 연을 날려볼까 생각도 하고 있고 뭐 때문에 이렇게 죽자고 이 일에 유튜브에 이렇게 한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영상이 이미 650개를 넘어섰기 때문에, 아, 650개란다. 670개 넘어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아, 이 정도면 좀 잘 풀릴 때도 안 됐나, 이런 생각도 자꾸 들고, 좀 잘 됐으면 싶고, 욕심도 조금 생깁니다. 그냥 기록 남기는 의미로 찍기 시작했던 게, 하다 보면, 보면 욕심도 생기죠. 유튜브 한 지 1년도 넘었고, 1년하고 이제 한 달이 다 돼가는 것 같네요, 거의. 저쪽에 꽁 있는 거 아니야? 이상한데? 꽁 있는 것 같은데? 꽁을 찍으면 대박인데. 뭐가 있는 것 같아? 멀리. 아까 소리도 났거든? 꽁 소리도. 여기는 찔레가 없어요. 뚝방도. 이렇게 약하고요. 뚝방 없는 시대 지나갑니다. 일단 꽁이 있을지 모르니까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하지마 끊었다가 다시 영상을 켜고 하는데 지금 여유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 질갱이 오염되지 않은 질갱이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는 질갱이 아주 몸에 좋은 거죠. 질갱이 다 질갱인데 질갱이 아닌 거 아니야? 질갱이 맞을걸? 아, 꽁은 아니다. 자, 이런 길도 있어요. 계속 좋은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지나서 이 구간 지나서 다시 또 찍을 거예요. 일단 종료. 자, 이제 남은 지대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구간 여기도 여기는 야생 찔레. 이제 조금만 가면 끝. 왔던 데까지 끝. 조금만 가면은 춥지 응? 뭐라노 이빠 이마 너무 힘들어. 뭐가 힘들어? 한 시간 될 것 같은데. 뭐가 한 시간 돼? 20분도 안 걸렸구만. 사람이 왔네. 아까 저 사람들 왔을 때 아빠 줄 타기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부끄러워서. 줄 타고 오르겠으면 아빠 부끄러워서 큰일 날 뻔했어. 이게 노래비인가봐. 노래비. 어? 장사이 찔레꽃 노래비. 이게 노래비인 것 같아. 여기. 아, 여기 장사이 찔레꽃 노래비입니다. 찔레꽃 장사이. 뒤에는 어떤 글자인지 모르겠어요. 시여컴 같아요. 장사익 시여컴 찔레꽃 장사익 시여컴 하얀꽃 찔레꽃 순백한 꽃 찔레꽃 별처럼 슬픈 찔레꽃 달처럼 서러운 찔레꽃
씨앗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물었지. 목놓아 울었지.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밤새워 울었지. 아, 찔레꽃처럼 울었지. 찔레꽃처럼 노래했지. 찔레꽃처럼 춤췄지. 찔레꽃처럼 사랑했지. 찔레꽃처럼 살았지. 당신은 찔레꽃. 글자를 잘 못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대신 써주고 싶네요. 여기가 찔레꽃 노래비입니다. 찔레꽃 노래비. 아빠는 그래도 알아보는 것이잖아. 어른들 게이트볼 치러 나오셨나? 여기 어른들 게이트볼 치러 나오신 것 같아요. 이런 데는 물도 많고 미꾸라지도 좀 있을 거야. 논에 게이트 발생 딱딱 가나. 이거는 뭘까요? 뻘똥나무. 일명 뻘똥나무 같기도 한데, 그거 있죠? 나와보세요. 이 동네에서 뻘떡나무라 그러는데, 아마 그 나무가 아닐까. 보리수나무. 보리수나무 같기도 해요, 보니까. 심어둔 게. 여기 또 게이터볼 치러 오셨네요. 게이트볼 구장에 게이트볼 치러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뻘떡나무입니까 이거? 네? 뻘떡나무예요. 아, 뻘떡나무가 맞다고 그러네요, 어르신이. 뻘떡나무. 이 동네에서는 뻘떡. 보리수나무. 보리똥 하다가 뻘떡이 된 건지. 보리똥 뻘똥 좀 말이 되나요? 어쨌든 보리수나무. 요즘 토종은 잘 없고 약간 개량된 거, 그리고 아주 큰 것도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왔던 지점까지 한 바퀴 돌았습니다. 여기 왕버들나무. 이쪽 이 나무가 참 신기해요. 누워서. 그래서 보호소로 지정됐기 때문에 제가 이 나무에서 놀 수는 없겠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타잔놀이도 막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무에서 흔들었다가 팍 뛰어내리고 멀리 점프해서 뛰어내리고 막 그런 것도 보여주고 싶은데 그냥 참겠습니다. 보호소기 때문에. 까치집. 영상을 좀 합치면 몇 분이 될지. 저기도 나무가 누웠죠? 저런 나무 누워서, 누운 나무 타고 막 타자 노래하면 재밌겠는데. 자, 한 바퀴를 완전히 돌았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찔레꽃, 찔레나무를 심어서 찔레꽃 뚝방길, 장사익 찔레꽃 뒷방길을 이렇게 조성해 뒀습니다. 아주 한 바퀴 돌고 오는데 한 2km 걷더니 될 것 같습니다. 아, 상당히 먼 코스입니다. 나름 재밌게, 시골 살아서 이런 일은 흔하지만, 그래도 또, 나름 재밌게, 아들하고, 운동 삼아, 다녀왔습니다. 자, 정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